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이가 이제 시리거든요. 이 나이에서 왜 웃어요? 솔직히 말해봐. 저 이 시대예요. 치아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? 관심 많습니다. 이해 보세요.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그 많이 들어봤어요? 광고에서 어르신들이 임플란트. 솔직히 못 들어봤어요. 광고? 못 봤어요.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른들이시잖아요. 시린이 치약도 이번에 신상품으로 나왔고 이백 치약도 있고요. 기능성 갖춘 칫솔까지 있으니까요.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과 가서 막 미백 막 이렇게 딱 하면 잇몸 되게 안 좋아진다고 하고 갈 시간도 없어요. 갈 물론. 시간도 없고 비싸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 미백 치약에 관심을 좀 많이 갔어요. 이게 이렇게 네 개가 와 있더라고요. 미백 치약은 이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. 네. 이 과산화수소가 산소랑 작용을 해서 착색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을 제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갈수록 좀 이 과산화수소 농도가 좀 진한 자신의 상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네 개가 패키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미백 강도를 조정해서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네요. 네. 아, 저같이 좀 약간 잇몸도 약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이가 이제 시리거든요. 이 나이에서 왜 웃어요? 이 설명서를 한번 읽어봐봐요. 왜 이가 시린가요? 저처럼 이제 양치질 되게 자주 하고 좀 힘줘서 세게 하면은 근데 이 시린이 치약이 시린이를 방지하는 물질들이 그런 구멍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시린 느낌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네, 아, 나와 있습니다. 경험 같은데 이거 얘기한 게 아니고 보는 경험이죠. 이 시리죠. 솔직히 말해봐. 저 이 시대예요. 시리죠? 네, 시대예요. 네. 제형도 제가 한번 딱 치약인데 약간 로션 같지 않아요? 향이 이거는? 치약? 아니야. 의약 외품이라고 네. 적혀 있어요.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보조용품으로서는 좋다. 그런 시린이 치약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칫솔입니다. 본 씨. 네. 써보니까 어땠어요? 부드러운데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음식물들을 이렇게 잘 빼내주더라고요. 이게 일반 칫솔이랑 좀 다른 게 이중모예요. 향균 효과 몇 프로? 99.9%. 컬러가 다른 네 개가 한 세트로 판매를 한다는 거. 뷰센의 미백 치약이랑 칫솔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보시는 분들이 이게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저희가 특별히 후기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양치하러 갈까요? 가시죠. 가시죠. 잇몸이 제가 시린 부분이 좀 있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게 없이 입안이 개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겉에가 부드럽고 속 안은 좀 단단해서 구석구석 깎이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뷰센의 시린이 치약하고 칫솔이었습니다. 아 굉장히 냄새죠. 핸드크림 아니고요.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시린들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효과 어때요? 괜찮은 것 같아요. 사실 몇 번 써보진 않았는데 좋은 것 같은데. 제 커피도 좋아하고 이래서 약간 노랗게 됐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자극적이지 않고 그렇게 그냥 무난한 치약약이고요. 이게 한 2주에서 3달 정도 쓰면 확실히 이게 하얘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꾸준히 사용 중입니다.